제주도 의회가 오늘부터 의정 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연내 주민투표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주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없고 제주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다르다며 추진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자기가 의지가 있으면 직접 나서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 타이밍이 놓쳤습니다. 지금 실무 담당자만 그냥 계속적으로 행안부 국회 방문 이렇게 하고 도지사는 어디 해외 다니고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초선이라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설득을 위해 더욱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연내 주민투표가 어려워 보인다며 계획이 연기될 경우 도의원 정수 조정 등도 연계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전혀 모릅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훌륭하신 의원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가서 제주도의 이런 사항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다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6년도에 선거를 하지 못하게 이 행정체제 개편에 의한 선거를 하지 못하게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부분들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잘 설득하겠다며 제주에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안위 국감이 아무래도 이제 공식적으로 제주도의 의견을 이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표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슈화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영훈 지사와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만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촉구를 건의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